심쿵해. 심쿵거려. 안녕하세요, 모두기입니다. 아이철리야. 아니요, 방금 좀 키보드 소리 난 게 어제 유튜브 올리고 있습니다. 죄송해요, 어제 제가 피곤해서 바로 자고, 바로는 아니고 인나면 올려야지 했다가 방금 인나갖고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네. 누가 있죠? AOA에 지민 좋아 엥? 잔미 서련 유나? 서련씨라니까 뭔가 나랑 친해 보이네. 따련이가 거기에요? 참 신기하네. AOA 잘나가네. 친해져야지. 뭘 어떻게 지내지? 반갑습니다. 아무튼 네. 자, 어제 했던 거 올리고, 어제 했던 거 롤하고 서든어택은 아직 그 빼고는 올릴 거예요. 롤도 올려야겠네요. 자, 오늘 여러분 8시부터 9시까지 서든어택 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30분 있다가 9시 30분부터 10시 30분까지 MXM 있습니다. 오랜만에 하는 MXM이라서 약간 기대되네요. 좋은 게임 여러분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데모전이야? 읍스. 나 홀로 있었지. 아버지는 택시 드라이버. 어디냐고 여쭤보면 항상 양화대교. 아침이면 머리맡에 날사탕에 라면땅에. 새벽마다 퇴근하신 아버지 주머니를 기다리던 어린 날의 날 기억하네. 엄마 아빠 두 누나 나는 막둥이 귀염둥이. 뭐야, 마딩님 고맙습니다. 100개 고맙습니다. 제 리액션으로 편집자한테 욕 좀 하겠습니다. 그날의 날 기억하네. 기억하네. 행복하자 우리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아프지 말고. 감사합니다.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아니 하이라이트 만드시는 분이 약간 바쁘시대요. 하기 초니까 이것저것 바쁘다고 하셔서 대화 중이었습니다.
디바이스는 대화를 안 거네. 디바이스가 너도 바쁘면 말해. 응? 다섯 대 맞고 생각해볼게. 알겠지? 바쁘면 말해. 근데 넌 늘 바빴지. 한 다섯 대만 쳐맞고 얘기해볼까 우리 한번? 아니야. 아무튼 하이라이트 편집은 좀 늦을 것 같습니다. 2월 넷째 주는 잘하면 내일 아마 업로드 될 것이고 3월 첫째 주부터는 약간 좀 늦어질 것 같습니다. 야 오랜만에 하는 MX님이어서 되게 기다린다. 뭐야 이번에 또 야 썬한테 또 뭔가 하네요. 몸풀기는 끝났다. 생존 모드 24시간 어쩌고저쩌고. 생존 모드 2 같은 거 나오나? 재밌겠다. 아프지 말고. 좀 아프지 말고. 행복하자. 행복하자. 아이 노래 처지는 거든가 처진다. 아유 절려 죽겠네. 아유. 헤이. 헤이. 잠깐만요. 그 업로드 좀만 더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아바타 여러분 내일 대머리 마지막입니다. 뉴뉴뉴. 내일 대머리 마지막이네요. 뭔가 아 벌써 잠깐만 LOL 갈려 있었지? 시청 별풍선 리액션으로 탑각이 챔피언은 누구? 멋있구요. 네 대머리 이번 주가 시즌 뭐 막방입니다. 네 시즌 끝이라는데 일단 막방이고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이에요. 자세한 사항은 병부선 5,000개를 쏜다면 제가 생각만 해보겠습니다. 헤이! 에이! 네 혹시 몰라요. 네. 정말 새로운 시즌으로 돌아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아트 그럴 거기 때문에 네 좀 쉬자는 의견 이런 거겠죠. 네. 근데 공방은 뭐 다른 내가 그 다른 것도 있으니까 뭐 공방 때문에 아쉬워하신 거면 제 소속사 있거든요. 컨트롤 앤 스튜디오 거기서 팬미팅 아니 팬미팅도 옛날부터 생각하고 있었긴 했는데 팬미팅은 뭘 하면 모르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저는 팬미팅 하면 사람들 모여갖고 날 보고 있으면 나는 와 집에 가고 싶다 생각밖에 안 들어요. 여러분들 보면 뭐지 이 사람들 왜 이러고 있지? 까지는 아니지만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이런 생각 듭니다. 야 팬미팅 때 뭐하냐 보통? 여러분들 앉아있고 나도 앉아있고 멀뚱멀뚱 보고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 물론 여러가지 뭐 팬미팅에 다들 하는 거 그 나도 하면은 뭐 어떻게 되겠지만 팬미팅은 뭘 하는지 모르겠네. 왜 왔는지 인터뷰 다 모더님 보러 왔어야겠지. 어? 다 모더님 보러 왔어야겠지. 그걸 묻어라 물어봐. 연예인들은 수다 떨던데 근데 그거는 뭐라 하지? 그분들은 실시간 소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할 말이 많을 건데 나는 맨날 여러분들 소통하기 때문에 할 말이 없어. 그분들은 그냥 뭐 어떤 자기 얘기를 조금이라도 해도 와 이런 걸 알아가는구나 하겠지만은 우리는 맨날 소통이기 때문에 할 말이 없어요. 포스트 이스록 질문하고 답하던데 아 저도 그거 본 것 같아요. 대현이 형도 서든어택 팬미팅 때 그때 아마 하지 않았나 다섯 글자로 물어보는 거 뭐더기 기압 막 이런 엥?
아무튼 뭐 그런 거 잘 모르겠습니다. 생각은 하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종이분인 것 같습니다. 말리지 마. 잠깐만, 저 유튜브 좀, 유튜브 뭐야 이거 좀 제목 좀 지을게요. 유튜브 제목을 LOL. 내가 그때 뭐 했죠? 탑에 뭐 했었지? 요리. 그래 요리. 네, 가나연 가나연 하지 마세요. 가나연! 아, 집에 가나연. 감사합니다. 오나연! 오나연! 안 오네요. 감사합니다. 가오나시연. 뭔 소리야. 잠깐만, 제목 뭐하지? 어제 요리 탑을 갔는데 아, 손에 땀을 더 디비전 올라갔어요? 그 스포하자면 그거 하다가 지웁니다. 수고. 환불 받았겠지 지금. 더 디비전 제 마음에 드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저는 아직 안 올라왔어? 아 미안. 아무튼 그거 나 지운다. 나는 그런 걸 좀 싫어해요. 그니까 쥐가 좋아하는 게임 그 장르랑 나랑은 갈려. 그니까 얘가 옛날에 헬버스터즈인가요? 그것도 난 정말 재미없었거든요. 근데 걔는 되게 재밌게 하고, 또 걔가 좋아했던 뭐죠 여러분들, 그거 램페이지 나이트? 그것도 정말 재미없었어요. 정말 제가 했던 최악의 게임 중에 하나였거든요. 헬다이버즈 정말 최악의 게임이었고, 램나이트 뭐죠 램페이지 나이트도 정말 최악의 게임이었어요. 근데 걔는 되게 재미있게 하더라고요. 디비진 또한 뭐 많이 안 했지만은 왠지 하운즈 때 했던 그 느낌이 떠올라서 하기도 전에 질렸어. 그렇습니다. 일단 뭐 예. 게임을 못해 재미없었겠죠. 아니 게임을 못하고 잘하고를 떠나서 장르가 재미없다고요. 꼭 저렇게 먼저 깎아내리는 것부터 씨발 새끼 대가리 막 깎아버리니까 씨발. 아닙니다. 하운주 망했다가 다시 나왔었다가 지금 모르겠네요. 짧은 치마리까. 서브나우티카는 네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장르는 약간 뭐라 해야지, 헬다이버즈 그리고 더 디비전 같이 뭔가 합동 아닌데, 아니 뭐 장르 좀 애매하네. 아무튼 뭐 그 대충은 뭐 예, 별로 재미없었습니다. 저는 2번인 것 같습니다. 2번 맞지? 야 2번님 감사합니다. 파카의 돋밤이 안 나와요.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총 15개가 올라가고 있고요. 지금 한 개밖에 올라가지 않았네요. 방금 올렸기 때문에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맞아요. 요즘 합동 방송 안 하는데 제 말이 끝나고 하실까 나라나? 아니요, 안 할 건데요. 안 할 건데 합동 방송이 뭐죠? 저는 여러분들, 저는 늘 합동 방송하고 있어요. 모더기와 진수와 권수가 세 명이서 늘 합동 방송하고 있습니다. 야 짱통아 뭐하냐? 세계 고맙다. 장 떨린 것 같습니다. 아유. 어느새 나도 31,594번째 팬클럽이네. 감사합니다. 어휴, 별풍선을 그러면 이렇게 받은 거야? 이 돈 어디 간 거야? 권법민인 것 같습니다. 네, 다시 오늘 스케줄 말씀드리면 8시부터 9시까지 사드단톡 있고요. 9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MXM NC 신작 AOS 게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다른 게임 할 것 같은 느낌은 살짝 드는 것 같은 느낌이 안 모르겠네요. 아무튼 할 것 같아요. 오랜만에 하루 두 번 하루 야채. 야 하루 야채 맛있냐요? 하긴 야채 음료가 아닙니다.
난 별로 맛없던데 컬럭. 왜 컬럭이야? 니 감기면 우리 다 얼마? 컬럭! 어! 아 뭐야? 나 감기 걸린 거 아니야? 랜선 타고? 야! 치료비 줘. 치료 풍사. 응변. 아 맞다 이거 뭐 보는 거 깜빡했네. 잠시만요. 캐린다. 여름 못 여름 벚꽃 축제 합니까 요즘? 벚꽃 축제 거기 왜 가? 이번 주에 그게 있네요. 자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은 MXN 그리고 서든어택 있네요. 서든어택은 27일까지 끝. 네. 재밌겠네요. 벚꽃 축제 모노 티셔츠 이제 안 팝니다. 끝났어요. 벚꽃 축제. 야 어떤 해외에서 사는 분이 한 한 달 전인가 이메일로 뭐 인증샷 하시라면서 자기가 뭐야 그 뭐야 뭐죠 옷 찍고 옷 제 모노 티셔츠 입고 찍은 사진을 보여준 거예요. 근데 외국인 거야. 외국 학교 앞에서 그 눈 막 쌓여 있는데. 바지는 아디다스 그냥 추리닝 입으시고 그 슬리퍼 신으시고 막 그 추운데 막 듣고 입고 뭐야 입증하신 거예요. 정말 그거 보고 시펄 미쳤다. 아유 역시 랩팬더 또라이가 많구나 했습니다. 역시 역시군 시펄 자랑스러웠습니다. 여기서 사고 여행 가서 찍은 걸 수도 있잖아요. 일단 학교 앞에서 왜 찍겠냐. 그리고 아! 학교 안에서 찍었어. 야 정말 그럴 수도 있겠다 네 말대로. 하지만은 우리 시청자 외국인이야. 아 외국에 사서 지금 외국 학생이야. 나는 그 친구가 외국 학생, 외국 학교에 재학 중이라고 믿고 싶어요. 아니면 진짜 또라이가 되는 거잖아! 뭐야, 학교 아니네? 학교 앞에서 사진 찍어야지. 야, 이거 말도 안 돼. 아, 뭐야, 화면. 여성분 같았습니다. 여성분 성분 아무튼 네 감사했습니다. 아 게임 준비하고 있습니다. 뭐 노가리 너무한 거 아니냐고 하는데 애새끼들 진짜 참 말이 많아요. 결과적으로 보면 게임 수시간 게임 제가 요즘 하루에 방송 몇 시간 합니까? 8시부터 거의 대충 늦어도 9시에 시작해서 새벽까지 쭉 하는데 이거를 10으로 치면 게임이 8이고 노가리가 2야 거의 이 정도야. 근데 맨날 노가리 몇 좀 했다고 나 찡찡거리기 그냥 대가리 씨 뭐 부인 소문에 시키고 싶은데 아닙니다. 요즘 뭐 오래 해 30분 넘으면 30몇 분밖에 안 해. 제일 많으면 1시간이고. 인수분해 할 수 있어. 야, 김인수 일로 와봐. 왜? 분해. 그럼 인수가 아이 분해. 죄송합니다. 미안해 나가지마. 아 남자들 믿나 이렇게 땀 맞았을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자부터 8시부터 9시까지 솔로 택. 그 이후에 에벡스의 조기문인 것 같습니다. 야 자꾸 하나하나 짤짤이 쓰지 마라. 어? 고맙습니다. 쏘는 소리 나요. 당연한 거예요. 쏘는 소리 나는 게 당연한 겁니까? 겁니다. 아 말 왜 이렇게 못하냐. 아 오늘 너무 피곤해. 아우 오늘 아닙니다. 예. 난 그냥 속상해. 아 서든 알레르기 있어? 저런 빨리 나가. 네 서든 알레르기는 얼마? 카제트야가 늦게 잤나 보더가? 아니 일찍 잤는데? 7시나 8시에 잤는데? 그럼 일찍 잔 거 아니야? 뭘 늦게 자? 텟! 늦게 잔 거는 11시 막 하루 막 하루의 마지막 끝머리 시간에 자는 거고 어? 아침 일찍 잤지. 그래도 늦게 일났지. 요즘 나루토 보고 있다니까. 가게는 뭔지 잊었지? 지금 오비토가 신미인주력 된데 딱 거기까지 봤어. 물론 나는 나루토 미스톤 4로 이미 스포일러 다 당했지만은 다시 보겠습니다. 애니로도 원피스는 안 봅니다. 원피스는 뭔가 질질 끄는 게 심해요. 나루토도 회상 존나 진짜 회상 미쳤어. 똑같은 거를 6번씩 보여줘. 너의 태미 제작자가 생각한 태미 목소리랑 모노님 더빙한 거랑 비슷하대요. 아 예 아 예 예 예 예, 맞아요. 그렇다네요. 예. 그 씨발 언제쯤 몇 번 들었어 그거. 너 말고 한 30명이 전해줬습니다. 고맙습니다. 저 저만은 1년까지 갈까? 제일 취향은 자기 말만 하는 애들. 우리가 만약에 말 많아줘서 통한다면 지루할 텐데 우리는 어디에 있든. 야 근데 인터넷에 보니까 그 막 여러분들 막 아파트 브랜드 이런 데 뭐죠? 자이 그도 이 변한 세상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곳에 그 놀이터 보니까 쩔더라고. 미쳤던데. 아 푸르지오 맞아요. 푸르지오 저 미쳤던데. 보니까 수영장도 있어. 근데 엄청 멋있게 돼 있어. 근데 거기 이용하려면 여기 아파트 입주민 뭐 전용 카드 같은 게 있대. 그거를 늘 그 갖고 댕겨야 되고 거기에 경비원들이 매늘 거기에 있고 막 그러다가 하던데. 미쳤다. 거기에 야 그 아파트 살려면 얼마 정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한 5억 이제 5억 야 5억 5억? 한 7억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미친 거 아니야? 어 대박. 야 얼마면 갈까 돈? 5억이면 부족하다고? 미쳤다. 아니 5억 깎지가 안 돼? 10억? 야 아니야 거기 사는데 10억? 10억 안 돼? 아니야 뭘 10억이 안 돼. 10억이면 돼. 얘들이 뭔 헛소리하고 있어. 과대망상 무슨 GT이냐? 10억이면 돼. 어이가 없네. 뭐 15억은 장... 10억 돼. 니들 오버 떨지마. 아 이걸로 더 얘기하고 싶은데 방송 시간 됐네. 자 아무튼 오늘 서든어택 있습니다. 서든어택 재밌는 서든어택 된다니까. 야 이따가 이거 서든 끝나고 다시 토킹해. 어? 니들 팩트 갖고 와.